한 목소리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예, 한 곡도 하고 내려갔는데 나 뜨겁네요. 제가 요즘에 고민이 좀 많은데, 아 무슨 고민이 있냐면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큰 고민인데, 이게 공연할 때 저희 아는 형이 저한테 충고를 해줬어요. 너는 모자 벗으면은 그냥 회사원이야. 공연할 때 꼭 모자를 쓰라고. 근데 이게 모자를 쓰고 하면 또 안 신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 촬영도 하는데, 네, 마지막 곡은 모자를 쓰는 게 낫겠죠, 여러분? 예! 예! 네, 여러분의 찬반 의견을 듣고서는 쓸지 안 쓸지 결정하겠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쓰지 마세요! 쓰지 말까요? 쓸까요? 쓰지 마요? 안 봐요! 네, 그러면은 쓰지 말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서, 네, 영상이 망할지라도 안 쓰고 하겠습니다. 괜찮아! 감사합니다. 네, 튜닝 그냥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. 아 정말 오늘 저희도 되게 재밌었고요.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고요. 해피 뉴 이어. 오케이. 아 다음 곡은 콜라보 곡인데요. 저희 여기 기타 치는 형이 예전에 앨범을 냈었어요. 이제 예, 그 많은 앨범 중에 한 장인데, 거기서 이제 러브스틱이라는 곡. 예, 상사병이라는 곡과 미스터 론이라는 그 곡이 있거든요. 그 두 곡을 합쳐서 다 외로우실 줄 알고 외로운 곡을 만들어 왔는데 다들 너무 안 외로우시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, 컨셉 잘 안 맞지만 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됐어요? 오케이, 갑시다. 여기다가 안 그랬을 때 안 쳤네.